자, 스피드 종목 10, 10가지 종목이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최진욱 팀장의 픽은요, 유진 로봇과 KB금융, 현대위아, 휴렉소, 코웨이 이렇게 5가지 더 가져오셨고, 하창원 본부장의 픽은 유니온, 클리오, 코스메카코리아, HPSP, HD현대일렉트릭 이렇게 10가지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은 10가지 가운데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지 지금 바로 질문 주세요. 자, 두 분이 좋은 종목들 10가지를 더 가지고 오셨습니다. 시청자분들 보셨죠? 이 리스트에 있는 종목 가운데 혹시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궁금한 점이 생겨서 매수가, 목표가 아니면 대응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라고 질문을 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과 샵 3772번 문자 항상 열려 있으니까요. 질문 주시면 두 분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자, 그럼 또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최진욱 팀장님의 여섯 번째 종목으로 또 이어가볼까요? 네. 저는 이제 유진 로봇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이제 일단은 두산 로보틱스의 좀 상장 모멘텀 때문에 앞전에 좀 급등력도 분명히 있긴 했지만 최근에 좀 주가 눌림에 있어서 어느 정도 일부분 좀 주가가 다시 좀 되돌리 현상까지 대부분 돌아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으로 좀 가지고 나왔고요. 일단은 지금 로봇은 하나의 좀 테마로 보기보다는 앞으로 좀 상장 모멘텀으로 좀 지켜봐야 되는 산업군입니다. 그만큼 성장 가치성이 워낙 좀 높은 성장 산업군이다 보니까 그만큼 어느 정도 좀 주가가 고점을 찍고 대비해서 낙폭이 좀 많이 나와줬다 하게 되면은 네. 충분히 어느 정도 다시 한번 더 매수세를 유발을 시킬 수 있는 좀 부근 때까지도 지금 와 있는 모습이라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리고요. 유진 로봇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에 지금 로봇 청소기 사업을 원래는 했었습니다. 근데 그 사업을 완전히 지금 철수를 하고 나서 지금 이제 자율주행과 스마트 팩토리 쪽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좀 중장기적으로 성장성이 큰 산업군에 유진 로봇도 역시나 좀 베팅을 하면서 철저하게 지금 로봇 청소기 사업에서도 어느 정도 매출이 나왔던 부분들을 과감하게 접고 나서 성장성에 지금 베팅을 한 부분들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그만큼 지금 중장기적인 성장 모멘텀이 충분하게 형성이 된 시기라는 점을 좀 말씀을 해드리고요. 이미 현대 모비스라든지 콘티넨탈 좀 탄탄한 고객사들까지도 이미 보유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만큼 이제 앞으로 좀 고객사 다변화 현상들까지도 충분하게 노려볼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립니다. 그만큼 지금 신사업 필두로 지금 매출 성장이라든지 외형 성장폭 같은 경우는 상반기 대비해서 하반기 그리고 내년까지도 충분하게 크게 좀 나와줄 가능성이 좀 크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립니다. 지금의 주가에서 만 100원대를 이탈 안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신규분들도 충분히 매수 관점 보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땡, 좋습니다. 유진 로봇까지 로봇주들 다시 한번 지금 내려와 있으니까요. 체크를 해봐야 되겠어요. 자, 이번에 하창원 본부장님의 여섯 번째 종목은 뭘까요? 네, 유니온입니다. 유니온. 네, 아무래도 좀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이슈를 가지고 있는 종목으로 좀 꼽아왔는데요. 지금은 시장이 뭐 전부 다 전쟁 쪽으로 많이 쏠려 있기는 하지만 네. 이 HBM에 대한 이런 그 기술 칩에 대한 규제를 또 미국 쪽에서 진행을 했잖아요. 근데 과거에 중국의 흐름을 보시면 자국에 대한 어떠한 규제를 하면 바로 반대되는 그런 조치를 취하는 편이거든요. 우리나라가 뭐 이제 관광 입국 제한을 했을 때 바로 이제 제한을 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아마 가장 중국 쪽에서 이제 미중 패권 전쟁을 할 때 나오는 게 이제 히토류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슈는 앞으로 좀 더 부각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 자체가 다 중국 이 전쟁 쪽으로 포커스가 많이 가 있고 바이든도 그쪽으로 자꾸 액션이 나오다 보니까 네. 시장에서 좀 주목을 못 받고 있는데 충분히 좀 이벤트는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뭐 페라이트 관련된 사실 매출 비중이 엄청 높은 회사는 아닙니다. 한 1% 정도 이하로 좀 구성이 되어 있고 오히려 뭐 성안이라든지 세토피아 이런 쪽이 실질적으로는 더 생산을 한다거나 이런 생산 기지를 가지고 있지만 국내에서 어쨌든 관련된 이슈가 부각이 되면 뭐 유니온이나 유니온 머티리얼즈 이런 종목군들 뭐 삼화전자 이런 쪽이 좀 강력하게 시세가 분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이슈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 거래일 정도 전거래까지 좀 급등이 나왔지만 오늘 같은 경우 거래량 없이 전날 거래량 대비했을 때도 10%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래량 없이 빠졌기 때문에 이슈만 터지면 빠르게 좀 급등이 나올 수 있다는 부분에서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유니온 오늘도 좀 큰 폭의 하락이 있는데 반등을 기대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최진욱 팀장님이 다음 종목이요. 네, 저는 좀 KB금융을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사실 상대적으로 지금 시기에서는 좀 이런 투자 배당주들 같은 경우도 하나 정도는 좀 가지고 가도 좀 나쁘지 않은 추세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그중에 이제 KB금융 같은 경우가 지금 견조하게 가계대출 부분들이 계속해서 지금 증가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가계대출 성장세 회복에 따라가지고 어느 정도 양호한 대출 성장이 꾸준하게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하반기 되면 이자 이익 부분들이 있어서 충분하게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관점이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립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수한 자본력을 좀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지금 M&A를 통해서 강화를 했었던 부분들이 비은행 부분 쪽이었거든요. 이 비은행 부분 쪽에 있어가지고도 여전히 좀 이익 성장이라든지 성장성까지도 동시에 좀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시점이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리고요. 하반기 실적 역시도 지금 마진 상승이 계속해서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그에 따라서 뭐 이자의 호조라든지 수수료 증가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양호하게 실적은 하반기에도 좀 지켜주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여전히 좀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까지도 계속해서 펼쳐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시기에서 이제 배당주에 대한 매력도가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는 시기인 점을 고려를 할 때는 충분하게 지금 배당주 쪽에서 어느 정도 배당에 대한 큰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KB금융 같은 경우로 충분히 매수 관점을 좀 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경쟁사들 대비해서 높은 배당력은 여전히 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이제 배당과 수익을 같이 좀 노려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KB금융이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립니다. 주봉상에서도 5일선을 이탈 안 한다고 하게 되면은 충분하게 가지고 가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KB금융 역시 연말에 배당을 대비하는 입장에서 준비를 해볼 종목으로 많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하정원 본부장님 다음 종목이요. 네, 클리오입니다. 클리오. 네, 화장품 쪽에를 좀 들고 왔는데 최근에 이제 시장이 이렇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좀 다들 대부분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52주 신고가를 갱신을 하는 종목이 상당히 많이 나온 쪽이 또 화장품이거든요. 그렇죠. 예, 단연 실적이 좋기 때문에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비중국 쪽에서의 수출 기조가 잘 나오는 업체들이 상당히 주가의 탄력도가 높은 상황이죠. 이번에 클리오 같은 경우도 3분기가 최대 실적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국내에서는 핵심 채널에 대한 판매가 계속적으로 잘 진행이 되고 있고요. 뭐 특히나 HMB 관련된 그런 채널 라인에서 상당히 좀 판매가 잘 되고 있거든요. 대부분이 화장품들에서 그 부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면세 쪽에서의 트래픽은 일부 조금 약해지기는 했습니다만 온라인 채널에서의 이런 수요단이 상당히 강해지고 있다는 점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이제 미국 쪽에서 아마존향 구달 확장 및 타겟이 추가적으로 좀 확장이 되는 기조가 있는데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제 미국이나 중국, 일본 세 가지 지역에서 한 군데라도 좀 좋은 기조가 나타나면 실적이 상당히 좀 잘 나오고 거기에 따른 이제 수혜가 좀 크게 나타나는 기조거든요. 특히나 이제 화장품 쪽 같은 경우는 좀 싼 브랜드, 그러니까 가격적인 부분들이 이전보다 훨씬 더 좀 저렴한 브랜드들 수요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타겟팅으로 봤을 때도 상당히 좀 좋은 상황이고 해외 같은 경우도 이제 실질적으로 이런 판매 채널 라인들이 점점 다양화 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수혜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난다면 충분히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의 상승력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클리오까지 실적이 잘 뒷받침되어 있는 종목을 하나 또 소개받아봤고요. 이번에는 최진욱 팀장님의 다음 종목이 현대위아죠. 현대위아를 또 유튜브에서 훈이님이 현대위아 앞으로의 전망 괜찮나요? 자세히 알려주세요라고 주셨습니다. 일단 현대위아 같은 경우는 여전히 뭐 트레이딩 관점으로 봐도 저는 오히려 지금 구간에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충분히 대응을 할 생각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여전히 지금 현기차를 제외하고도 꾸준하게 수주처를 계속해서 확대를 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지금 고객사 다변화 현상들까지도 좀 노려볼 수 있는 부분들은 여전히 지금 시기적인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충분히 기대를 해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자동차 부품 실적 부분들이 여전히 좀 부진한 모습이긴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지금 기계 부문 같은 경우는 실적이 생각보다 선방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기계 부문 실적 선방이 계속해서 되면서 자동차 부품 쪽까지도 같이 턴어라운드가 나와준다고 하게 되면은 충분하게 실적 부분들은 여전히 거짓없이 계속해서 우상향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4분기부터 지금 미국과 국내 전기차 공장 건설이 연이어서 좀 잇따라 있다 보니까 오히려 이 부분에 있어서 R&A의 좀 매출 증가 부분들을 기대해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방산 부분의 성장까지도 수익성을 여전히 좀 개선을 해줄 가능성은 여전히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현대위아 같은 경우가 2분기부터 지금 냉각수 모듈 사업까지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열관리 부품까지도 본격적으로 지금 진입을 해준 상황이다 보니까 그만큼 어느 정도 밸류체인을 계속해서 지금 확대를 해나가고 있다는 관점으로 좀 보시면 되시고요. 거기에 이제 냉매 통합 모듈에 대한 수주까지도 여전히 지금 시작을 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냉매 모듈 쪽에 대한 수주까지도 시작을 함으로써 매출에 대한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이 될 수가 있고요. 그만큼 외형 성장폭까지도 하반기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는 관점으로 볼 때는 지금의 주가는 굉장히 좀 싼 구간을 계속해서 형성을 해주고 있다라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54,000원대를 충분하게 지지해준다면 계속 가지고 가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현대위아까지 소개를 잘 해주셨고요.
아몰리오님이 열심히 저 현대위아 모으고 있는데 잘 설명 들었다라고 댓글 달아주셨어요. 자, 다음 하창원 본부장님의 종목은 뭐죠? 네, 코스메카 코리아입니다. 네, 뭐 제가 정말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종목인데 어제까지만 해도 52주 신고가를 갱신을 하면서 또 수익을 굉장히 좀 크게 올리고 있었는데 이게 오늘 또 좀 조정이 나왔습니다. 장 초반에는 2% 상승 나오다가 좀 조정이 나왔는데 일단은 거래량이 많지 않게 빠졌기 때문에 사실상 수익 실현을 하기가 가장 좋은 종목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 실적도 좋고 뭐 지금 주가 위치 에너지가 사상 최고치이기 때문에 시장이 이렇게 두려우니까 좀 현금화를 해볼까라는 일부 물량들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적 같은 경우 영업이익이 3배 이상까지도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적 발표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영업이익에 대한 이런 전망 기대치가 자꾸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일단 고객사 제품 믹스가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제가 이 종목 얘기 드리면 항상 인그로드랩 같이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미국 쪽에서 이제 휴잭맨이 피부병 관련된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기초 화장품이나 이런 선케어 관련된 수요가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 제조사인 인그로드랩이 상당히 좀 수혜를 받고 있고요. 이제 이 사업의 비즈니스 모델 총판으로 보셨을 때 코스메카 코리아가 총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쪽에서 다 만들어져가지고 미국 나가고 중국이나 이제 기타 라인으로 빠지기 때문에 실적이 좋아지면 단연 코스메카 코리아부터 좋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신다라고 한다면 실적 보면서 가장 먼저 수혜를 받을 것이고 또 이제 증권가에서 뭐 이런 코스메카 코리아, CNC 인터내셔널, 코스맥스 이런 ODM, OEM 업체들에 대한 실적 전망치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실적 베이스로 충분히 관심을 가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코스메카 코리아도 역시 실적 기반 그리고 지금 주가 흐름도 잘 시장이 어려운데도 잘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다음 종목도 바로 갈까요? 최진욱 팀장님이 큐렉소 가져오셨죠? 정인님이 유튜브에서 큐렉소도 앞으로 전망 진단 잘 부탁드린다고 알려주세요라고 하셨습니다. 일단 이제 큐렉소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성장 모멘텀으로 놓고 보면은 시기적으로 저는 계속해서 지금 커나가지 않을까라는 관점은 여전히 좀 유효합니다. 그만큼 이제 수술 로봇 시장 같은 경우는 해외 시장에 좀 진출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의 초기 진입이다 보니까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은 계속해서 부각이 될 가능성이 여전히 좀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큐렉소 같은 경우는 이미 지금 올해 1분기에만 해도 인도 시장에 지금 중심으로 해서 현재 지금 22년 연간 수출 대수가 50% 이상을 수출을 한 상황입니다. 그만큼 어느 정도 지금 수출 목 목표 금액의 1분기에 이미 다 달성을 한 상황이다 보니까 앞으로 하반기 2분기, 3분기, 4분기 같은 경우 원활하게 좀 달성을 해줄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리고요. 그러니까 올해 3분기에 지금 의료 로봇 판매 대수만 해도 71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 작년 대비 78% 이상 증가를 한 수치이고요. 그만큼 지금 작년 연간 누적 판매 대수가 62대를 3분기 만에 넘어선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4분기에는 오히려 지금 판매 대수가 더 늘어난다고 하게 되면은 충분하게 실적 부분들은 반영이 될 여지가 충분히 좀 높다라는 관점. 좀 말씀을 해드리고요. 그만큼 이제 하반기 추가적인 성장 모멘텀을 충분히 큐렉소는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큐렉소의 의료 로봇 판매량이 좀 증가를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동시다발적으로 소모품 판매까지도 같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큐렉소 같은 경우는 지금의 실적에 지금 멈춰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좀 세 자리 넘게끔 매출액까지도 충분히 나와주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리고요. 지금의 주가가 굉장히 좀 많이 빠졌습니다. 네. 많이 빠졌지만 거래량이 미비하게 빠진 상황이다 보니까 12,000원대를 첫 번째로 지켜주고 만약 못 지켜준다 하게 되면은 10,000원대까지는 충분하게 지켜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큐렉소까지 종목 소개해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 하정원 본부장님의 다음 종목은요. 네, HPSP입니다. HPSP. 네, 뭐 너무나도 잘 아시겠지만 기술력이 뭐 독보적인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 전문 업체인데 일단은 뭐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고 뭐 글로벌 기업들이 대거 이제 고객사로 좀 있는 상황이죠. 최근에 이제 반도체 쪽에 대한 업황 턴어라운드 기조가 나타나고 있고요. 뭐 디램이나 낸드 쪽 그리고 현물 가격들이 상당히 좀 개선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오늘도 아마 관련된 리포트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황이 턴하게 되면 이제 전공정 부분에서의 좀 수요도들도 상당히 좀 기대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네. 그 안에서 이렇게 독보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단연 좀 기대를 받을 수밖에 없고요. 이런 어닐링 사업 부분에 한해서는 OPM이 50%가 넘어갑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이제 영업이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는 이런 사업 부분인데 그렇다면 이제 다른 데서도 침을 흘리면서 달려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해당 회사가 특허를 상당히 많이 해놨기 때문에 이제 기술적으로 진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게다가 뭐 이제 반도체 공정 자체가 굉장히 이제 미세 공정 쪽으로 넘어가고 있기
있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에서 수요가 앞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D램 같은 경우 13나노급에서 좀 이용이 되고는 있는데 앞으로도 이제 좀 공정 자체가 작아지게 되면서 거기에 따른 수요 확대가 나타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속도 부분이 빠른 LPDDR5 부분에서 채용적인 움직임이 높아지고 있어서 관련된 수요 높아질 수 있고요. 뭐 낸드 같은 경우 고객사 확대가 기대가 되고 있어서 전반적인 업황 턴어라운드에 따른 이런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HPSP까지 설명을 들어봤고요. 자, 이번에 최진욱 팀장님 마지막 종목 알려주세요. 네, 저는 좀 마지막으로 코웨이를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일단 코웨이 하게 되면 가정 렌탈 업계에서 좀 1위의 경쟁력을 확보를 하고 있는 기업이죠. 그만큼 지금 코웨이 같은 경우가 최근에 분기 매출이 지금 1조 원을 달성을 했습니다. 이제 줄곧 하향했던 부분들이 영업이익률 부분들이랑 그리고 지금 매출 성장률 부분들이었는데 올해 하반기 기점으로 오히려 지금 턴어라운드를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시기인 점이 왔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립니다. 그간 이제 금융 리스크가 계속해서 확대가 되다 보니까 말레이시아 법인 쪽에 대한 변동성이 확대가 되면서 영업이익률 부분들이 상당한 타격을 좀 봤었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들을 미국이라든지 태국 법인에서 실적 기여도가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하반기부터는 실적 방향성이 우상향이 될 전환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간 좀 밸류 축소 원인이 됐던 부분들이 결국엔 실적 부분들이었습니다. 실적 성장이 정확하게 나와주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만큼 코웨이 같은 경우는 바닥 부분에서 계속 좀 위치를 해주고 있었던 부분들인데 최근 분기 매출이 1조 원까지도 달성을 해주고 해외 법인 쪽에 대한 실적 개선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하반기에는 실적 턴어라운드를 충분히 노려본다고 하게 되면은 주가 역시도 회기가 돼서 밸류가 다시금 재평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관점 으로 좀 말씀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실적 시즌이 지금 도래를 한 만큼 오히려 안정적인 매출과 영업이익 성장성을 좀 노려본다고 하게 되면은 저는 어김없이 좀 코웨이가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립니다. 네. 트레이딩 관점으로 놓고 봐도 지금 일봉상에서도 추세가 정확하게 되돌 형상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주봉이나 월봉에서도 바닥 부분에서 추세가 다시 돌아와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만큼 지금 부근에서 신규 매수로 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코웨이까지 10번째 종목까지 소개해 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하청무 부장님의 마지막은 뭐죠? 네, HD 현대 일렉트릭입니다. 네. 네, 변압기 부분이 뭐 최근에 조금 뭐 시장이 짓눌림에 같이 눌리고 있는데 뭐 실적 베이스 충분히 보셔도 좋은 산업이고요. 그다음에 일단은 뭐 PPI 그리고 뭐 피크아웃 우려가 좀 있긴 하지만 네. 데이터들을 보시면 전혀 그런 기조가 없습니다. 그리고 산업적으로 보셔도 뭐 내년 말까지는 적어도 산업의 사이클이 굉장히 강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뭐 실적에 대한 상승 기조는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실질적으로 지금 판가 인상 효과에 따른 이제 출하량 증가 대비 매출액 증가폭이 훨씬 더 높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수주를 하는 것도 현재 판매하는 것보다 가격 자체가 높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관련된 기대감은 나타날 수 있고 뭐 미국 같은 경우는 25년과 40년 노후 변압기를 교체하는 것도 있지만 인프라 관련된 투자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전압에 대한 이런 수요가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걸 막을 수가 없어요. 뭐 앞으로 전기차라든지 이런 신재생이라든지 다양한 부분에서 수요가 나타나게 됐을 때 또 이제 미국은 지역상 서부에서 동부로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라인에서도 변압기를 다 깔아줘야 되거든요. 네. 그 숫자가 어마어마한데 지금 사우디에다가 우크라이나에다가 지금 또 이제 전쟁 나오면 중동 쪽까지도 네. 굉장히 다양한 부분에서 인프라 투자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우리나라 변압기 굉장히 또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수주 잔고 대비 그리고 실적 베이스 대비 굉장히 좀 장기적인 레이스를 달릴 수 있는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이 10가지 종목을 각각 10개, 20개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탑픽 종목 이 중에서 하나씩 골라주시면 되겠는데 시간 관계상 탑픽 종목, 종목명만 딱 듣겠습니다. 최진욱 팀장님은요? 어떤 종목이죠? 저는 마지막 종목 코웨이입니다. 코웨이 네. 자, 골라주셨고요. 하창원 부장님은요? 저도 HD 현대 일렉트릭 하겠습니다. HD 현대 일렉트릭과 코웨이 이렇게 오늘 두 분이 탑픽으로 골라주셨으니까요. 시청자분들 오늘 시장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시장도 어려운데 두 분 다 열 종목씩이나 가지고 오시느라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시장이 조금 더 개선되기를 바라면서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종목 많이 가져와 주세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